모두 수리에 8,000. 어차피 마이너스 3,000원이야. 그럼 뭐 항구다, 항구. 철을 더 빨리 가져올 수 있도록 바로 여기다 항구를 지어놓으면 기가 막히게 바로 일자 직선 도로다. 여기다가 이걸 잠깐만 이걸 어떻게 여기서 있지? 이렇게 갖고 라운드로 딱 이쁘게 해안선을 따라가면서 도로를 딱 만들어주면서 여기로 딱 가면서 여기로 교차로 딱 만들어주고 좀 급한 애는 그 중간을 뚫으라 해서 여기서 또 아 바쁜 애들은 중간으로 아 이건 뚫을 필요가 없네. 이렇게 해서 나중에 도시 디자인을 하면 되겠어. 아 지금 좋아요 지금 떡상했어요. 야 좋아. 이제 군사력 하고 있구만. 한 거 돌아가 연결 안 되긴 뭐가 연결 안 된 말이 지금 파란색으로 뜬 거는 연결된 거. 어? 왜 일어나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어? 어? 잠깐만 이 아야 희한하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좋아 됐어. 그리고 운송사? 아니야 운송사 아니야. 건설? 어? 광산 뭐야? 아니 광산 뭐야? 아 시끄러 임마. 새항구 기가 막히게 지금 짓고 있는데. 바나나 쏘라. 기가 막히게 짓고 있는데 딱 좋아. 자 이것만 지어지면 자 지금 수출 품목 뭐가 지금 떡상하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황금 철 지금 떡상 중이고요. 목화 떡상 중이고요. 코코아가 왔어요. 코코아 빨고 있었는데 파인애플 커피 없이, 코코 빨리 아이씨 존나 느려 게임이. 새 교육로 무역 코코아 떡상 가져와. 아 지금 이게 돈이 빠지는 것 같지만 예 지금 지으면서 빠져가지고 이건 별로 문제가 없어요. 건설 사무소를 하나 더 지어줍니다. 여기가 이제 특구가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북상을 할 거 아니야. 북상을 할 거니까 멀리 지어줄까? 그래 어차피 여기 다 잃을 거니까 개발을 하는 거야. 좋아 됐어. 9,000원밖에 안 돼. 너 지어지면 끝난다. 아 운송이 느려가지고. 아 근데 운송이 느린데 지금 원자재 근처에 운송을 두 개를 만들어야겠다. 근데 지금 돈이 운송을 만들 만큼 안 돼. 4,800원이야 주택은 안 해도 돼. 주택은 한 방에 하면 되거든. 좋아 운송사 왔어요. 원자재 근처에서 운송사를 만들죠. 아니 이쯤에다가 만들면 좋을 것 같아. 하나 더 만들어야 돼. 운송사는 항구가 지금 많기 때문에 운송사에서 운송을 빨리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밭이든 뭐든 더 만드는 거야. 이쪽 위쪽을 농업특구로 만든다. 농업특구로 만들어서 한 이쯤 가려져 있는 곳까지 농업. 그리고 이쪽 광산 이게 뭐지? 복구사이트지. 나중에 자동차 만들 때 팔면 되고. 연구가 왜 군사가 안 해? 아 군사 됐구나. 신문사로 얼럼 탄압. 그래 지지율을 높이는 거야. 인구조사 도시개발 건축허가제에서 인구조사를 하면 애들이 숨겨진 무슨 직업을 알 수 있지. 그리고 헌법 하면서 지지율 50% 돌파하면서 2단 심판. 아 근데 임기가 너무 애매한데. 예, 임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어 이거 왜 1,500밖에 안 잠깐만 전체 수익 합계가 2,000밖에 안 돼? 아 뭔가 애매한데. 3,000원? 훈련대도 오늘부터 운송거부에 들어갔습니다.
전체 화물차 중에 화물연대 소속은 3.2% 정도지만 야, 출입 물량을 실어나르는 싫어 걱정하지 마야. 화물차의 경우 적대 중 한 대가 이 화물연대 운송사 두 개 정도면 버틸 수 있어. 이렇게 운송 거부가 계속될 자 이제 연감을 봅니다. 차질이 생길까 걱정됩니다. 음식은 괜찮아. 왜냐면 옥수수나 콕 뭐 이렇게 음식이 있으니까 그거는 어차피 포기하고 지금 병원을 지을 수 없으니까 주거지와 치안이 왜? 아 치안이 안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감시탑이 없었구나. 아 경찰이 없어. 뭐 어떻게 하지? 나 또 내정진데. 고급 시민을 받는다고 해도 진료소가 지금 아직 안 풀려서. 전화 판자촌을 대거 건설하시옵소서. 판자촌은 지들이 짓거든. 지들이 짓는데 어떻게? 어 근데 왜 자꾸 흑자 전환이 안 되지? My black market contacts say that they 등대 소유. 이건 나중에 지지율 50% 오를 때 하고. 운송사를 두 개나 지어줬는데도 뭔가 이상하게 빨리 운송이 안 되는 기분이야. 뭐가 지금 경제가 안 돌아가고 있어. 뭐가 지금 망한 것 같아. 뭔가 어울린다. 뭔가 약간 운동권 느낌 나면서. 임기 1년 남았는데 약간 어이구 어떡하냐. 그니까 내가 10만으로 하자 그랬잖아. 아씨 어떡하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왜 흑자 전환이 안되지? 한국 내 무역로 때문에 지은거지. 무역품 때문에 실제 운송품은 많지가 않거든. 아니 그것도 일리가 있네. 흑자 흑자에서 신문사로 언론을. 와 언론이 기가 막히게 안 좋네. 전화 다시 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가만 있어. 어차피 언론이란 것은. 그리고 자파점을 짓고 아무데나 치워. 지지율을 높이는. 무제한하셔도 힘드실 것 같은데. Do you want to play? My black market contacts say. 아. 이거 뭐지? 빨리 빠른 건설. 막 들이부어 막 돈을. 임기 얼마 안 남아서 지지율을 높여야 돼. 아 왜? 아 그래 대학교 대졸자 좋아. 좋아. 지지율 제발. 또 망해. 뭘 또 망해 임마. 또 망하게. 형이 도로를 일직선으로 안 지으니까 지을 때 돈 나가고 시민들의 동성도 늘어나서 운송도 늦어지고 건설도 늦어지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일단 12달 됐어. 이거 한 번은 해주네. 또 망하긴 누가 망합니까? 에? 누가 망합니까? 널 빤지 지지수 없는데? 코코아 우리 설탕 없잖아. 그렇지만 철이 있지. 뭐라는 거야? 1년 5달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살리지? 등대 지어서 등대가 이거 돈이 이게 뭐 1,200 하는 게 아니라 뭐 5,700원이 나는데. 아니 어떡하냐. 이렇게 함 이게 모는 게 안 좋단 말이야. 아 게임이 이게 난이도 원료를 지금 어렵게 해놨어. 여론은 좀 많이 잠잠해졌는데
어떡하지? 어! 임기 내에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지지율만 올릴 수 있는 건물은 바로 등대다. 등대를 지어서 혁명 지지자들 자들의 거시기를 하고. His Majesty wants you to appoint a royalist. 아, 왕정주의자 임명하면 6개월 임기 연장이 되지만 혁명주의자들이 왕정주의자를 싫어해서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는데. 아, 몰라 이 씨발 임기가 중요해. 오래 먹어야지 오래. 왜 오래 헤쳐먹으려고 하겠어? 그만큼 많이 버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다 독재하는 거 아니야. 헤쳐먹으려고. 이미 많이 헤쳐먹었는데. 나도 헤쳐먹을 거야 나도.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헤쳐먹어? 빨리래 이 새끼들아. 어? 걸어달리 힘 있으면 막 일을 해. 헤쳐먹으려고 해도 지지율 33% 역시 지지율 올릴 수 있는 건물이라면 시골 주택이 최고입니다. 지금 거주지가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이게 항구 옆에 얘네들이 출퇴근이 너무 높아서 출퇴근 너무 길어서 이런 거 해주면서 야금야금 지금 1년 5달 내로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칙령에서 추가 식량 배급했구나. 부유세 하면 부자 새끼들 난리 날 거고. 제 생각 이건 막 헌법을 만들 때 부자들만 투표할 수 있도록 만들 거야 나는. 뭐야 저건 자가 소리가. 38% 임기 12달 연장하면서 자파점 하나 더 만들면서 인구 밀집 지역 음식의 만족도를 더 높여주고 이거 가능성 있다. 50%만 넘는다. 50%만 공룡 화물선 하나가 자꾸 몇백 원 단위로 수익. 와 근데 이거 진짜 하루살인데 하루살이 살얼음인데. 자 파점 담에는 무슨 담에어야 임마 영감을 봐봐. 음식이 헐 취소 담에어 담에어 200이고 너무 많이 지워져 버렸어. 지금 취소하면 너무 많은 많이 발생하고 있다옵니다. 주거 정책을 더욱 확대하셔야 감시탑을 만들어서 치안을 좋게 만들어야 되는 말입니다. 좋아 이제 헌법만 하면 끝나는데 지지율 40% 여기서 치안을 늘리려면 전하 독립을 하시기 전에 기본은 강력한 군사력이옵니다. 국왕 모독하면 좆될텐데. 와 쳐들어올텐데 이거. 이게 쳐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안 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임기 삭감되거나 막 하여튼 임기를 더 안 주거나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지지율이 폭동 일어나가지고 쿠데타 일어나고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되냐. 뭐 아니면 되거든? 아 지금 내가 돈이 많았으면 이걸 걱정 안 하는데. 그래 이 씨발 새끼야. 내가 네 시다발이가. It has been decided that an insulting letter is the best way to get our point across. 왕은 시발로 마 개새끼야. 개새끼야. 어? 장난하나 이 개새끼야. The king congratulates your poetry. Says your piece is one of the better he has read in the last few years. 아이고. 잘 넘어갔습니다. 잘 넘어갔어요. 잘 넘어갔어. 혁명 세력도 폭동이 안 일어나고 잘 일어났어요. 자, 이제 여기서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이득이 왔거든요. 이득이 왔는데 감시탑 두 개를 지어줘서 예, 그렇지, 입에 담지 못할 말. 강력한 군사력의 기초를 만드는 것인가. 강력한 군사력. 아니 어차피 영감에서 보면 치안도 낮아 주거지도 낮아. 근데 주거지는 많이 해봤자 조금씩 올라. 근데 치안은
저거 두 개 지어서 70까지 올릴 수 있어. 지금 당장 우리는 지지율 50% 넘고 1년, 2년, 4달 안에 근데 그리고 종교지판소를 지으면서 1, 2% 더 높고 50% 만드는 거지. 그리고 감시탑은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감시탑이 있어야 얘네는 왕정에서 쳐들어오면 이걸 막을 수가 있어. 한 4개 정도는 있어야 돼. 치안은 감시탑 관계 있냐고? 몰라? 아까는 감시탑을 지었을 때 치안이 70몇 프로였는데 지금은 감시탑이 없으니까 치안이 20%라면 전하 온누구 교주로서 종교의 교리에 어긋나는 자들을 어찌 그냥 놔두시나이까 종교재판소를 건설하십시오. 4개 지었는데? 지지율 올라가겠네? 혁명주의자를 수입해서 내 지지율을 올리는 게 더 낫다 이건. His Majesty's fruit care plan has hit a minor setback. It doesn't seem to work. 아까보다 확실히 좋구만. 임계를 아 왕정을 일단 빨 수밖에 없어 지금. 변동 없으면 완료시 임기 6개월 연장이고 할인하면 내가 조금 20% 하겠지만 품목이 좀 여러 개 있으니까 지금과 12개월 늘어나는 거거든. 인상 지지율? 지지율 좋다. 임기 2년이나 남았으니까 이거 하고 혁명주의자들이 날 지지하는 걸로 하고 감시탑이 지금 하나가 지어졌습니다. 그럼 이거 치안이 올라갔는지 봐야 됩니다. 어? 아까는 왜 이렇게 치안이 높았지? 경찰서는 지금 지을 수 없어. 경찰서를 복지 및 미디어 나중에 풀립니다. 경찰서가 교회도 나중에 풀리고 시대가 있어. 왕정 정체에서 뭐 세계대전 뭐 냉전시대 뭐 현대사회 이렇게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핵개발까지 다 하는 경우거든. 근데 지지율은 올라가나? 돈이 지금 없어가지고. 근데 우리 지금 과일 없잖아? 우리가 과일이 없는데? 아 50% 제발! 종교재판소 지워버리자 그냥. 바나나. 바나나가 있었다. 코코아 떡상하네. 진주 없고 우리 모코 하나 있고 철 있고. 아 황금이 진짜 돈 되네 이게. 사치품 없어? 바나나 파인애플 있는데 바나나 아마 있을 거야. 파인애플 있지. 과일 수출을 너무 빨리빨리 못하네. 돈 벌 생각이 없다고? 지금 존나 짓고 있는 거야. 주거지 갑니까? 46%인데 예, 이거 주거지거든요. 지금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이 시대 때 건물이 딱 지을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끼껏 해봤자 주거지로 밖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농장을 조금만 늘리자. 2년 한 달 남았는데 주거지 하겠습니다. 주거지 한 개라도 더 지어서 지지율 높이고 칙령을 아니야 이건 아니지. 계엄령 했다가 계엄령 하면 선거를 안 하거든. 계엄령 동안은 예 선거를 안 하지. 그래서 좀 해먹을 수 있지만 폭동이 일어나 확률이 높아지는 거 45%. 주거지 보면 아, 판자촌 맞네. 지금 농장을 지어봤자 소용이 없을 거야 아마. 주거지 지어졌고요. 지금은 주거지로 지지를 올리고 여기서 종교재판소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50% 찍고 가는 거야. 그리고 감시탑 3개로 왕정 일단 벗어나고 나는 거지. 하지만 시골 주택은 식량까지 더해줘서 제법 식량 만족도 올리는데 좋습니다. 이미 그래서 식량 만족도는 83%에 지금 육박합니다. 제일 낮은 게 주거진데요. 치안도 5% 올랐어요. 왠지 모르겠어. 감시탑은 아닌 것 같아. 아까 감시탑이라 생각했는데 자유무역 무역 돌리랍니다. 자유무역 돌리라고 해서 니 말대로 한다 그러면 자 배 제거한다. 이 새끼 만약에 흑자 안 들어가잖아. 그러면 딱 너만 원포인트로 딱 배낼 거야. 알았어? 자유무역 돌리라고 했어. 자유무역 돌렸어 지금. 자유무역 돌린 거야. 그리고 40 올렸고 40 올렸고 40 올려야지. 40 올려야 돼.
그래야지 6달을 5달로 줄일 수 있어. 46%야. 자, 너 만약에 내 이 판 망하잖아? 너는 그냥 끝나는 거야. 너는 끝나는 거야. 47%, 47%. 야, 3% 끝난다. 야, 3% 끝난다. 야. 여기서 종료 재판소. 샹. 너 운 좋은 줄 알아, 개새끼야. 좆됐네? 영감. 종교 20. 여기서 간다. 이걸로 끝나겠네, 이걸로. 와, 홍방장 진짜 대가리. 개쩐다 진짜. 와, 홍방장. 와, 진짜 홍방장이야. 아, 근데 이거 이러면 동종업계잖아. 야, 이거 이거 동종업계인데. 한 블럭 떨어져 있어, 되겠지. 47%. 수락. 혁명주의자 수입을 해야 지지율이 올라가. 플러스 3명은 내 지지자거든. 빨리 지어라. 빨리. 좋아. 여기서 떴다. 떴구만. 강력한 군사력이 있어야 됩니다. 와, 자유무역이 답이었네. 이거 일일이 지정해줄 필요가 없었었어. 아, 자유무역이 진짜 돌았네. 군사력이 없으면 왕정 정치를 막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지금은 해야 돼. 왜냐면 50% 넘으면 선택이 있어. 왕정한테 돈을 주고 독립을 하느냐? 올 테면 와보라지 이건가? 독립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군사주의자들 소리 질러. 강력한 군사 요새를 지어서 일단 한번 막아보겠습니다. 아, 여기다 지금 조금 애매한데? 앞쪽에다 지어야 막기가 편한데? 좋아. 강력한 군사 지어. 니가 얘네 건물에서 애들이 나와서 여기서 먼저 한번 막아주고, 아, 여기 감시탑에서 뒤에 막아주고. 소리 벗고 콩티 질러. 46%. 아, 떨어졌어. 빨리 이걸 먼저 지어야 돼. 빨리. 자, 종교 들어갔고요. 그럼 종교 올라갈 거고. 빨리 전도해. 제발. 입구 막게 되고. 47%. 제발. 47%. 하나. 제발. 1년 4달. 47%. 여기서 또 한 방이 있습니다. 아, 돈이 없네. 아, 이게 너무 비싸니까 교회 갔다가 이제 군대 가는 거야, 얘네는. 그리고 집에 가는 거야. 50%. 독립 따라. 아, 아직 임기가 아까워요. 이게 있나 봐. 이게 기간이. 50% 왔어. 지금 떵. 아, 빨리 떠라. 이게 독립을 해야 헌법을 할 수 있거든. 프레지던테. 독립성 가능. 자, 여기서 독립 바로 해버리는 겁니다. 어차피 여기서 지나면 1년 한 달. 아, 독립을 즉시 독립. 세이브 따위는 없다. 즉시 독립. 족간 소리. 2만원은 누가 내, 이 새끼야. 들어와. 기껏 두 부대. 아우, 딱 막을 수 있네. 야, 군사기지 없었으면 좋대. 우리도 두 부대야. 우리 두 부대야. 어이구, 강력한 군사력에서 여기서 두 부대가 나왔어. 아, 한 부대구나. 이거 하나당 한 부대고. 아, 두. 여기는 원래 있는 애들이고. 이 정도는 막지. 와, 감시타. 아우, 침이야. 아우, 침에 사례. 독립. 세계대전에 들어갔고요. 고급 산업 이용 가능하면서 정권에 이제 저희 나라 이름이 없지만 어쨌든 독립을 했습니다. 얼마나 지금까지 왕정 정권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국왕의 눈치를 보고 살았단 말입니까? 하지만 우린 이제 독립을 했단 말입니다. 헌법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투표권은 부유한 시민만 투표 가능해야 돼. 정권 초기에는 애들이 무식해야 돼.
그래서 선동한 선동자가 있어야 돼. 그래야 돼. 애들이 다 농사만 짓는 거야. 그런 애들이 뭘 알겠어. 농사만 짓게 해가지고 부유한 시민만 투표 가능하고. 연구가 10%만큼 빨라지면 좋겠거든. 하지만 종교 만족도가 떨어지겠지. 무신론표는 일단 자유만족도 세속국가고 병역은 어쩔 수 없습니다. 병역은 강력한 군사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징병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을 발효한다. 자, 이제 도로 바뀌었고 시대가 바뀌니까요. 도로 바뀌었습니다. 자, 지지율은 56%부터 시작하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산업에 손을 대야 돼. 이 나라가 헝가리인가요? 자, 먼저 무역을 보겠습니다. 무역을 보신 말입니다. 철. 이 수입품인데 헐, 담배가 지금 되는 사업이거든. 그러니까 역시 농업 국가로서 담배가 비옥한 토지가 없네. 다음은 애국가 재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 재창. 담배다, 담배. 담배가 답이다. 이거 왜 이래 이거? 이거 길이 왜 있냐고 이거? 그래, 뭐 어차피 난개발된 거 만들다 보면 서로 길이 이어지고 길이 이어지다 보면 그게 길이겠지. 지지율은 58%고요. 돈은 안 모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돈이 안 모이고 있어요. 저거 구부러 좀 이상하다고? 이쁘잖아 라운드 슈. 야, 니네 어. 이렇게 오는 게 빨라. 이렇게 오는 게 빨라. 맞잖아. 이렇게 오는 게 빨라. 이렇게 오는 게 빨라. 돌아가는 게 느리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일로 오겠지. 얘는 안 바쁘니까 일로 오겠지. 얘네들도 성격이 있고 인격이 있는데. 그지 않냐? 지들 이렇게 막 드라이브 하고 싶으면 이렇게 오겠지. 실탐험을 보내시고 강력한 군사력을 준비하시어 국거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제철소가 진짜 돈이 되는 직업입니다. 섬에 두 개 이상의 다른 공업 소유.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 1차 산업에서 이제 2차 산업, 2차 산업에서 이제 3차 산업. 일단은 이 앞쪽에 아마 나무를 캐고 있을 텐데 말입니다. 벌목소가 있었을 거야. 그렇지. 벌목소가 있으면 제재소가 있어야 되고, 제재소가 있으면 가구 공장이 있어야 되지만 효율이 너무 떨어져. 오페라 산업시설, 2차 산업시설을 보겠습니다. 제재소를 만들려면, 방직소를 만들려면, 제철소를 만들려면 전기와 이렇게 순서로 순서로 하겠습니다. 순서로 하고요. 1914년 지금 7월인데 임기가 아직 남아 있어요. 2차 공업인데 제철소 기술을 빨리 얻는단 말이야. 퀘스트가 왜 빨리 안 들어오지? 그리고 돈은 왜 이렇게 안 모이는 거야? 도대체 이유가 뭐야? 돈이 왜 이렇게 안 모이는지? 니네 이유 아니야? 모르잖아. 나도 몰라 지금. 왜 돈이 안 모이는 거야? 왜? 연구 미리 눌러놓고 뭘 미리 눌러놔 이만 까먹기는 막. 전차. 아, 미리 눌러. 건선거. 미리 눌러놔야겠다. 진짜 오래 걸리거든 저게. 뭐 21달 이렇게 걸린단 말이야. 내가 빠른 거 눌러놨는데. 돈이 진짜 돈 없으면 운송. 그래 운송이야. 니네 운송이 되게 중요한 건디. 항구를 늘려버리끔. 주차장 많으면 애들 주거지 품질이 높아지는데. 국가 발전은 필요하면 교육 안 돼. 시대에 따라서 교육 수준은 다른 거야. 이 시대 때는 교육 수준이 높으면 안 돼. 해먹는 사람들끼리 해먹어야 돼. 그래서 내 옆에 이제 부자를 두고 그 부자들이 무식한 사람을 선동해야 돼. 그럼 아 그러라구나 하고 가는 거야. 따라가는 거야. 트로피코는 그럴 수밖에 없어.
아직은 반란군이 일어날 그게 안 된단 말이야. 돈이 팔 게 없는데 운송 늘려서 필요. 그럼 어떤 산업에 내가 손을 대야 될 거냐?